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오시는데 조금 오늘은 좀 나아졌던가요, 추위가? 날씨가요? 오늘 오후에는 좀 풀린다 그러던데? 예. 근데 뭐 또 내일 또 다시 뭐 눈비 오고 추워진다고 돼서 그래요? 이게 사람 약 올리는 건 아니고 누구랑 비슷하네. 톡톡이네. 누구랑 비슷해 그냥. 뭐하랴. 어? 예. 아, 그 이재경 박사님 단장의 아픔이라는 거 아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 거. 예. 그 중국인가요? 고대 중국에서 예. 배의 원숭이 새끼를 타고 배에서 배가 타니까 그 어미가 그걸 그 배를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어미 원숭이가 이제 나중에 예. 너무 달려왔고 예. 시체를 보니까 거기에 창자가 끊어져 있더래요. 자기 새끼를 잃어버릴까봐. 제가 이 얘기 왜 하시는지 아시죠? 예. 예.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표현이 없다면서요. 자식을 앞세운 그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이 없다. 그게 이제 동물의 단장의 예, 단장의 예, 아픔이라고. 근데 예. 우리 인간의 언어에는 맞아요. 예, 없죠. 예,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없어. 부모의 그 슬픔 아픔을 얘기하는 표현이 없다. 그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정도로 절절한 거라고. 예, 그렇죠. 네. 동물도 단장의 아픔이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예. 그런데 예. 이 국회의원들 말이죠. 국회에서. 그나마 하여튼 개문발차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국정조사. 어제 이제 시작을 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뭐, 항상 모든 영역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네. 준비하면서 이게 봤는데. 네. 아니,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작을 해야 그날에서부터 1위를 놓치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하더라도 하물며 예를 들면 오늘부터 1위야? 예, 뭐 1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날짜 합의를 그 전에 해놓으니까 네. 이게 마감이 1월 7일이고 그래서 지금 24일이 그냥 없어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그냥 보시기에는 그냥 이제 어제 시작했으니까 언제 어제부터 45일 아니냐? 그렇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건 뭐 했냐 그러니까 예. 자료 조사하고 막 그랬대. 저는 예. 제출도 안 했대. 그러니까 쟤들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서로 이렇게 예. 해서. 예. 아니 근데 뭐 이거는 네. 뭐 1차적으로 사실 민주당 좀 이 민주당 조금 억울하고요. 저는 요럴 때는 좀 억울해. 예. 억울하지 좀. 어떻게 됐건 이게 국정조사 이런 거 하려면 이제 여야 합의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맞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예. 그러다 보니까 여야 합의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이제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얘기했던 거는 예산안 먼저 통과시키고 하자. 그래서 사실은 법인세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대승적으로 좀 합의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양보할게. 그렇지. 합의하자. 예산안 빨리 하고 들어가자. 근데 뭐 당연히 중재안을 받을 거라고 대부분이 예상을 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본인들이 여당이 얘기하는 게 예산안 통과해야 국정조사 한다는 걸 원칙으로 내걸고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네. 국정조사 계속 연기가 된 거죠, 지금. 그게 여야 원내대표가 뭐 합의 사항이래요. 예. 물론 희한한 합의도 다 있어. 예. 그래서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 국정조사를 이렇게 하기 싫은 거구나. 뭐 이런 아주 저희가 요 방송하면서 이제 합리적 의심이란 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 아주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고요. 또 사실 결정적으로 저는 딱 그 신호가 나왔다고 봐요.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12월 16일이 이제 저희가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희생자들 40부제 상황인데 이때 대통령이 아니 뭐 40부제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40부제는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슨 축제? 이게 무슨 이름 자체가 페스티벌이더라고요. 페스티벌에 참석해서 술잔을 사면서 파한대소를 했어. 막 즐겁게 웃었어. 희락거리고. 이게 49제가 제가 뭔지도 저 찾아보니까 예. 이게 이제 천도식이더만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날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왜 하필 이런 날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서 술잔을 샀는지. 저는 그게 말이죠. 조계사에서 그날 오후에 하고 있었거든요. 예, 49제를. 예, 거기서 300m 떨어진 곳이래요. 그렇더라고요. 그 송현동 부지라고. 예. 사실은 진짜 몇 걸음만 걸어가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올 수 있었죠. 예. 근데 저는 그 보고서 몰랐다면은 진짜 무능이고, 알았다면은 정말 좀 사람으로서는 너무 이게 도리가 아닌 게 아닌가?
근데 모르진 않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캥거루가 원숭이가 단장의 아픔, 창자 끊어지는 아픔에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니 저는 그리고 이제 사회학하는 사람이라서 자꾸 이런 의심, 네. 이런 음모론 별로 싫어하긴 하는데 그 왜 과거에 뭐 우리 또 스승께서 아 천공 스승 뭐, 예, 이게 뭔가 뭐 되게 뭔가 국가를 위해서 오히려 뭐 좋은 일처럼 막 이렇게 표현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 참사를 젊은이들 예. 계속 그런 무언가가 작동하는 거 아닌가? 그 동영상 나왔잖아요. 뭐 49제라는 건 명분이 있어야 돼. 뭐 떠들어대는 동영상 또 돌아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무서워지더라고요, 사실은. 야, 이거는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사람으로서는 조금 잘못이다. 내가 이런 신호들 보냈고 그리고 뭐 장제원 의원이나 뭐 윤핵관들은 국정조사 왜 합의해줬냐 안 해야 된다. 뭐 김상훈 의원인가요? 뭐 아, 그 사람은 뭐라 참사 영업. 제가 지금 보니까 이 경쟁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또는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 자꾸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있죠. 제가 앞장서서 막고 있습니다. 제가 욕도 대신 다 먹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 저 다음 공천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 아니 그리고 뭐 공천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공천 안 만약에 공천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나갔는데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자리 한 자리 장관. 뭐 장관을 시켜주든 어디 시켜주든 뭐 좋은 거 많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뭐 낙하산들이 막 우르르 내려가서 뭐 저는 몇 년 벌어도 못 벌 그냥 월급을 그냥 연봉을 그냥 막 한 해에 그냥 뭐 하는 이 그 일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에 사회가 국민을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다.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천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어딘가에? 뒤에 어딘가에 위대한 분이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게 뭐 나중에 뭐 꼭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오방랑처럼 뭐 밝혀질 때가 있겠지 뭐 근데 뭐 일단은 약간 그 뭐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어떤 거예요? 아 역사에 뭐 다 나와 있는 우리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막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끝은 도대체 뭡니까? 역사적으로 어땠어요? 뭐 다 안 좋았죠, 뭐. 어느 정도 안 좋았습니까? 아유, 뭐, 아유, 과거에는 뭐, 그냥 안 좋은 수준이 대단했죠. 대단했죠. 이놈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유가족분들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 정말 너무. 근데 진짜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 49제 때 그 행위는. 그리고 뭐, 국정조사, 뭐, 사실 한다고 합의해주고 했을 때도. 뭐, 전혀 뭐, 정부는 자료 제출 안 했고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증인 채택 같은 거 하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유족하고 생존자들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려고 했는데 거부한다. 그것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미 뭐 사실은 계속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저 사람들이 다 검토했어요. 검토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 기관 증인들밖에 안 되는데 기관 증인들 안 나갈 거야. 그럼요. 이상민 장관 안 내볼 거야. 예상이 딱 되죠. 고발해봐.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냥 출석하면 돼요. 그리고 혼자 해봐. 이렇게 한번. 고발하면 뭐 다 벌금 좀 내고 벌금 내면 안 돼. 그냥 끝내는 거죠. 뭐 돈 많은데 뭐. 과거에 지금 이제 대구시장 하고 있는 홍준표. 과거 이제 경남지사 할 때 이분을 이제 당시 국정조사에서 이제 부른 바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분도 그냥 출석 거부, 동행명령장이라고 그래도 국회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나가죠.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거부. 뭐 이런 사례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국정조사 1월 7일까지 한다고 해도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거부, 출석 거부 이런 걸로 그냥 하다가 문계에다가 그냥 역시 봐라 국정조사 성과 없었다. 뭐 보수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국회의원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 했다. 그러니까 참 유가족 제가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큰 기대는 안 한다 뭐 이런 발언도 하시고 아 그래요. 그냥 우리는 국민들한테 위로받고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그렇죠. 이 수구 언론들은 뭐라 그래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요? 언론들이요? 뭐 지금 나오는 기사 논조들을 보니까 국정조사의 역사를 막 나름 이제 정리를 좀 해주는 뭔가 그래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근데 이제 핵심은 성과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로 결국 결론을 정쟁만 하다 말았다 그러다가 이제 정쟁만 유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이번에 잘 이런 이 일을 겪으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요즘 막 풍산계
풍산계. 예, 조선일보는 뭐 완전히 뭐 풍산계 스토커예요. 제가 보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막 병원비가 얼마나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아~ 다 보도하는데. 예, 그 스토커 처벌법에 적용 안 되나요? 아, 그리고 동물권으로 그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하여간 그런데 지금 사망자 158명, 네. 354명의 사상자. 예. 얼마 전에 또 어떤 고등학생이 자살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선까지 지금 고통이 지금 확장되고 뻗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고 있는.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일들이 반복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 치료할 말 시달리는 분들은 지금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안 잡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현장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가 이제 나오는 분도 있지만 아마 이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네. 지금 이 뭐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런 이제 분들은 거기 현장이 없었더라도 이런 일에 대해서 느껴지는 이 고통과 충격이 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마음이 좋은 거죠. 오늘 이재환 아버님이 좀 뒤에 이제 줌으로 출연하시는데 예. 아마 잘 못 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금요일 날인가 지난주 49제 하는 날 예. 이제 거기 갔었어요. 아. 갔었는데 그 영정 사진을 못 보겠더라고 도저히. 그 해맑은 그 청년들을 보질 못하겠어. 어? 응? 저도 예 하여튼 마음이 참 예 먹먹합니다. 네 하여튼 그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188개 시민단체가 참여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또 참여하면. 국민의힘이나 이제 여당은 뭐 좌파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난리를 쳐 지금 뭐. 하는 거 봐서 이거 거의 유일하게 네. 유족들에게 지금 힘이 돼주는 맞아요 단체가 여기인 거예요. 네. 뭐 유족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낯선 뭐 시민사회단체가 오면 뭐 전부 다 뭐 그들 표현대로 뭐 좌파 가족들만 가서 여기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너무 평범해서 아마 이분들도 처음에 그런 것들이 뭐 두렵기도 했을 거고 어색하기도 했을 거예요. 당연하시죠. 지금은 현실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유족들을 지금 돕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 시민대책위에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법적으로 예. 누가 잘못했냐라는 문제만 따지는 건 아니다. 이 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은 네. 재난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압사사고라는 것들이 있는데 국가가 준비되어 있었냐. 제가 전에 한번 반복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그 박원순 시장 때는 네. 실제로 그 촛불 집회라든지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상황실이 있었다. 예, 디지털 상황실. 압사 우려를 실제 얘기를 해요. 아. 이게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모이다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 그래서 막 서울시 공무원들을 보내서 지하철 출입구 같은 데를 이제 지키면서 아. 통제한다든지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압사가 아마 어딘가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울이라는 곳이 좁은 곳에 맞아요. 인구 천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압사하는 게 아침에 지하철 탈 때마다 얼마나 저희가 9호선 예, 특히 어? 아, 그렇죠. 진짜 9호선 뭐 저희가 하는 지옥철은 다 그런 게 지옥철이잖아요. 사실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왜 그리고 신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당일날 이렇게 막 절박한 외침의 신고들이 들어갔는데 왜 이거 제대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냐. 네네. 그 다음에 예. 도대체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났는데 네. 도대체 재난 대응 시스템은 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거냐. 저희는 은근히 믿잖아요. 뭐 어디 뭐 산이나 좀 뭐 예를 들면 바다나 이런 데는 위험할 수 있고 가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서울 수도 한복판 아니에요. 용산이면 진짜 가운데서 한 중앙에 있는 곳인데 왜 여기에 이런 게 작동하지 않았냐. 또 결정적인 더 큰 문제는 네. 이 일은 돌아가신 분들 희생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가족들과 그렇지. 살아있는 분들에 대한 고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전혀 지금 보장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사과도 싫다. 왜냐하면 49대 때 대통령 한 행위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뭔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이재경 박사님 보시기에 예. 왜 저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아니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 봉건 사회라 할지라도 이거 할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왕조 시대라도 할 거라고 예, 예, 근데 그만도 예. 못해 예. 그리고 이 자꾸만 악마화 시키고 말이죠 예. 왜 그런다고 보세요 결국은 뭐 그 권력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세월호라고 하는 것들도 당시 정부 여당의 무능과 문제점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싹 없어지고 권력을 잃었다. 아, 정권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철저하게 이제 방어. 야, 요만큼도 틈을 주면 안 돼. 막아야 돼. 예, 뭐 한치도 양보할 수 없어. 유가족들 모이지 못하게 해. 예, 처음 정보도 공유하지 마. 사망 사고자로 바꿔 이름을. 예, 누군지도 모르게 서로 알려주지도 마. 왜냐면 이거 또 모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러면 또 우리한테 또 이거 안 되잖아. 모든 걸 자기네들 정권 보위 입각해서만 보니까 지금 그거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저희가 참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 하여간, 예, 이런 죽음에서 느끼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권력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예. 아, 지네들이 잘못해서 잃었던 거지, 뭐. 예. 어?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성찰해갖고, 다시는 그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한 명, 경찰청장 한 명도 해임하지 못하고, 그냥 버티는 거지, 유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까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밀리면, 망한다? 예. 권력이 이러다가 또 잃는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한데? 예. 뭐 40% 넘었다고 자꾸 얘기, 그 얘기만 하는데, 못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인간에 대한 애정과, 이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반성과 성찰을 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꾸만 제가 물어, 그 사람들은 말로가 어떻게 될 건지 좀 얘기 좀 해달라니까. 예, 아니, 왜 그 제가 한나렌트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예, 예, 예. 예. 그분이 이제 나치즘, 히틀러, 독일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비인간적인 그런 권력. 비인간이라고. 그냥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그냥 히틀러가 시키니까 했지. 나는 뭐 전혀 유태인에 대한 악감정 없었다. 나는 집에 가면 너무 착한 아버지였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난 여기 나와서는. 똑같은 걸 지금 저희가 21세기 한국에서 저는 목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도 그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요. 사과 하나님 한 명도 없어. 예, 저는 이런 그래서 이런 예 그러니까 오로지 뭐 이건 전 전체 그 집단의 전체 심성인 것 같아요 지금. 직권 뭐 지방원들까지도 뭐 다 영업이니 뭐 사과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도 그 창원시 의원인가요? 네, 그분 이제 뭐 김민환가 뭐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 지금 저 국민의힘 지방원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야 뭐 야박하게 어떻게 그러니요 그 아, 그 사람들의 DNA는 도대체 뭐야? 그 사람들의 사고는 뭐고, 심성은 뭐고, 예.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공감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그러거든.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이 정치는 사이코패스 정치가 아니요. 돼요. 더 큰 문제는 그겁니다. 예. 왜? 그럼 정치 안 하면 돼요. 하지 마. 혼자.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냥 저 뭐 자연에 가서 혼자 그냥 예. 뭐. 아 이승만처럼 하와이를 가든지. 예, 뭐 그러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느끼는 게 자꾸 정치가 춥고. 아니 이게 결국은 예.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다 공감 능력이 있어요. 예.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이 사이코패스 정치가 된다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예. 아, 이거 하와이로 가세요, 하와이. 비행기 티켓 내가 끌어드릴게. 예? 이진 박사님, 우리 하나씩 끌어줍시다. 예? 아유, 두 사람 갈 거니까. 아니,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낙하산들이 내면 되죠. 아, 많이 봤는데. 아, 다 튀지, 이제. 마지막 대봐. 다 튀어. 이제 아유, 그럼요. 예. 기술해, 우리한테. 얼굴 싹 돌아 살 겁니다. 겨울이 소리 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기술 안 되니까, 그 사람들. 그럼요. 에휴, 진짜. 자, 예산안 얘기 좀 해보죠. 예. 예. 지금. 저희 국가 예산이 보니까 이제 내년에 한 640조 네네.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언론부터 나온 거 보니까 이제 5억 때문에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다 그래요. 5억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예요? 이게 640조를 놓고 5억인가 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쟤네 왜 저래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국회 입장에서는 이게 별거 아닌 예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이 예산이 네. 그 행안부 경찰국 하고 법무부 인사정보단 예산이에요. 한동원하고 김순우 예산이구나. 예, 그리고 또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 정부 조직이라는 것도 다 정부 조직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네. 바꾸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예. 그냥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국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되는 게 저는 또 여기 있다고 보는 게 이게 국회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훼손한 거예요. 사실 침해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받는 거야. 근데 또 이런 우회는 아시겠지만 저희 국민들도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그렇지. 국회의원이 미워도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예요. 그렇지. 국민의 대표들을 우회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민주주의는 훼손이고요. 대통령 권력이 다 해버린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이 조직 결사 문제잖아요. 네. 경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사실은 민주화하면서 과거에 네. 그 경찰 권력 독재 부역했던 네. 경찰 권력을 많이 그래도 이제 뭐 민중의 뭐 지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많이 바꿔낸 건데 예.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원위시키는 거고 네. 또 이 법무부 인사정보장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대법원 판사들까지도 예. 다 저기 인사 검증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상권분립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하자. 근데 뭐. 그 예산 주면 안 되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집권당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낙하산이라고 표현했지만. 네. 권력을 잡았어요. 그럼 분명히 엄청나게 생기는 게 많아요. 그 대신 책임도 많이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안을 어떻게 됐건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됐건 이 예산안을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이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정부 여당이 안 받고 이걸 뭐 내년에 뭐 준예산을 간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 희한한 꼬라지를 보고 있다 예,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야. 이게 진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정부 여당이 책임이고 문제인데 위기 상황으로 끌고 나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되면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정치 공학만 남아 있는 거예요. 뭐 공감 이런 얘기가 배부른 얘기가 있었어요. 훨씬 더 무서운 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생 경제가 힘들든 국민들이 불안하든 이런 문제 일단 밀어놓고. 야 국정조사 안 할 수 있고 이거 하면 예산은 책임은 다 쟤네야 얘는 5억 안 합의 안 해줘서 우리가 이게 640조가 안 되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야 비판하고 공격하자. 아 이거 너 왜 주호 형 왜 국정조사 합의해 줬어? 예. 어 어떡할 거야 도대체 어? 그러니까 그럼 예산은 우리 합의 안 하면서 질질 끌겠습니다. 예. 국정조사 기간 줄이겠습니다.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이렇고요. 그리고 640조 예. 예산안도 진짜 잘 봐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예산 과정에서 일부 뭐 많이 회복도 시켰지만 네.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법인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초부자 감세를 하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막상 정부 여당에서 내놨던 초기 예산안에 보면 지역화폐 예산 이런 건 다 삭제시켰어요. 근데 공공임대주택 노인일자리. 예. 예. 근데 제가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막 맘카페니 뭐 좀 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역에서 아이들 키우고 이 경제활동하고 살림하시는 분들,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이 10%씩 할인해주는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커요. 요즘 물가가 이렇게 뛰는. 예, 그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니까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조사해보니까 국민의 60%, 70%가 지역화폐 찬성, 없애는 거 반대. 하물며 여당의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반대.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밀어붙이는데 뭐 이유가 뭐 이재명 표 예산이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거 끝났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아주 많이 남았어요. 자기네 정권 아니야, 자기네 예, 정권.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으면 이제는 뭐 특정, 물론 아주 밑에는 그게 특정에서 파벌이 있지만 이제는 전체 국민을 위하는 정치들을 해야 되는 게 이제 10%당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경기도지사할 때 이걸 했다. 예. 물론 그 경기도만 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요. 다 했어요, 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유, 내가 윤석열, 내가 아유 그런 말이야. 더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더 징역하겠습니다. 예. 그 중앙정부 예산이라는 큰 포지션이 아니거든. 예. 그럼 국민들이 오 잘해 잘해 건희 잘해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천공이 그 오랜만에 옳은 소리 했구만 그럴 거 아니야. 예.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예 정치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적대 정치인 거죠. 일종의 그냥 무조건 피하식별 나와 우리 편 니네 적. 그건 정치가 아니잖아. 예 이렇게 접근해버리니까. 그 정치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정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이코패스 정치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정치 말 빼야 되는데. 딴 말이 돼. 없어서 지금 마땅히. 통치. 예. 통치. 뭐라 그럴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산안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예. 있는데. 자, 이 보수 언론은 또 뭐라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 언론은요? 예, 예. 보수 언론은 뭐 이렇게 얘기하다. 아우, 저는 진짜 가끔가다가 조금 기자분들이 조금 열심히 취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하는 말을 그대로 왜 이렇게 기사를 옮기셔? 그래서 내용이 보니까 뭐 네. 정부는 일하려고 서민을 위하려고 예산을 짰는데 국회가 정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맨 그 소리야. 예. 근데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데이지의 틀에서 국회가 정부가 주는 걸 그냥 그대로 다 해야 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초부자 감세, 서민 예산 삭감만 하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전 당연한 거예요. 이거 국회 권한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회가 그걸 안 하면 아주 무책임한 거지. 그렇죠. 월급 받고 이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는 건데. 그렇죠. 어.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일단은 화딱지가 나고요. 또 이제는 슬슬 그런 기사가 나와요. 어떤 기사가? 야, 이렇게 앞으로는 싸우는데, 뒤에서는 자기네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있다. 쪽지 예산? 예.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이런 프레임에 진짜 말리면 안 된다. 지역구에서 어떻게 될 건 제가 지역구원들이 선출된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당연히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그렇지.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지구 예산을 챙긴대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챙겨. 국회의원이 그거 가지고 내 주머니에 챙기고 내 안주머니에 챙기고 뭐 이런다면야 문제겠죠. 근데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건 당연히 당연한 거지. 전 세계 어느 국회의원이 지역구라든지 작동하는 국회의원이면 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해야 근데, 되고. 예. 근데 이거를 챙겼다 이러면서. 아, 그래서 뽑아준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자꾸 어떤 프레임이냐면 일하는 정부, 정쟁만 일삼는 국회. 그리고 지네 돈 챙기는 나쁜 놈들. 그 지역구 예산이 지역구 주민 저희예요, 저희. 저희예요. 저는 저희 지역구 의원이 예산 열심히 좀 챙겨왔으면 좋겠어요. 글쎄, 아, 그랬으면 공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좀. 그럼요. 복지관도 만들고 말이야. 학교시설 성면도 좀 없애야 되고. 그렇지. 축구장도 좀 만들어주고, 생활체육시설 보강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금 다수당이거든요. 지금 뭐. 교육청 예산을 막 5천억인가 막 잘랐단 말이에요. 예, 아, 국회라도 좀 가서 좀 챙겨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아, 국회라는 거, 정당 정치라는 거, 이게 참 도대체 뭐 아무것도 진행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냥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지현이 아버님 기자님 계셔갖고. 예, 뭐 정당 정치 대의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겉으로는 정당이 강해야 된다. 근데 정당이 약하니까 대통령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정당이 약하니까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서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힘센 놈을 바라봐요. 한국 정당이 이렇게 허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거 룰이 갑자기 100% 뭐 갑자기 싹 다 바뀌고 예를 들면 분명히 당원 투표로 뽑은 당대표인데 다음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려오라는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이게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두 정당이 전부 다 허약하다는 저는 증거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이러니까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나가야지. 나갈 수밖에 없는 광장의 정치를 해서 압력을 넣어야지. 예. 그 외에는 우리가 우리 삶을 보장할 길이 뭐가 있어 도대체. 근데 자꾸 그거 나가는 나가는 것까지도 뭐라 그러고 뭐라고 말이야. 한단 말이야. 잘하면 정당이 세게 잘하면 국민이 이 추운 날 근데 왜 나가? 나가서 거기를. 촛불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추워. 예.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되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하셔라. 이 우리 국정조사 예산 보니까 우리 뉴스 코멘터리스트 나갔다가 너무 추워갖고 어제 결근했어 그냥. 아, 참 이게 알겠습니다. 참 월급 받으시나요 혹시 국가로부터? 아니요. 예. 근데 왜?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재경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다음 주 또 화요일 날 고마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국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